독일의 3층 공간입니다. 자, 이번에 렌더링 했을 때 나오는 이 렌더 창, 즉 VFB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주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부분을 보면은 요 아이콘이죠. 이거는 RGB인데요. 빛의 3원색인 RGB 색상을 이용해서 보도록 하는 기능입니다. 자, 보면은 레드 채널입니다. 레드 채널 없으면은 G와 B 채널만 이용해서 오브젝트를 보는 거고요. 자, 그럼 각각의 채널들을 이렇게 없애버릴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알파 채널입니다. 알파 채널을 보도록 하는 기능이고요. 모노크롬입니다. 흑백 이미지로 보도록 하는 기능이고요. 세이브 이미지입니다. 이미지를 저장하는 기능입니다. 자, 저장할 때 포토샵을 통해서 합성이나 리터칭 작업을 해야 된다면은 반드시라기보다는 가급적이면 TGA나 TIF나 또는 PNG 파일 형태로 저장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두플리케이트인데요. 아, Save All 이미지네요. Save All 이미지 채널. 이거는 렌더 엘리멘터, 즉 렌더 셋업의 렌더 엘리멘터에서 추가한 여러 가지 채널들을 별도로 저장하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로드 이미지는 저장한 이미지를 프리뷰하는 겁니다. 즉 미리 보기 하는 창입니다. 눌러보면요, 이렇게 어떤 이미지가 있을 때 그걸 불러오는 그런 기능이죠. 확장자는 VR, IMG 또는 PNG 여러 가지 확장자를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클레어 이미지는 현재 VFB 창을 깨끗하게 지워주는 기능이고요. 자, 다시 볼까요? 자, 그 다음에 Duplicate to Max from Buffer는 새로운 어떤 창을 갖다가 이렇게 열어주는 기능인데요. 어떤 우리가 비교할 때 아니 하나를 렌더링하고 어떤 조명의 위치라든지 재질을 바꿨을 때 서로 비교를 해야겠죠. 그때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트랙 마우스 while 렌더링이라는 기능은 렌더링할 때 마우스가 위치한 부분을 먼저 렌더링하도록 그렇게 해주는 기능입니다. 자, 클릭하시고요. 렌더링 그러면 이렇게 마우스가 위치한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먼저 렌더링 되도록 그렇게 해주는 기능이고요. 특정 부분을 중심적으로 보고자 할때 쓰는 기능입니다. 이렇게 마우스가 위치한 부분을 중심으로. 그렇죠? 지금 렌더링 과정 중에 보면은 상자, 네모난 상자 같은 게 움직이는데요. 그걸 버킷이라고 얘기합니다. 버킷. 다르죠? 마우스가 위치한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먼저 렌더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리전 렌더란 거는 렌더링 능력을 사용자가 설정하는 기능입니다. 이 전체 장면을 렌더링할 때는 아무래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만약에 테스트를 할 목적으로 특정 부분을 렌더링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주전자의 어떤 재질을 바꿨다든지 또는 조명의 위치를 바꿔서 이 주전자에 가해지는 하이라이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보고 싶다. 그럴 경우에 사용하는 거죠. 자, 리전 렌더 클릭하시고요. 이렇게 렌더링할 영역을 지정합니다. 그럼 렌더링 버튼을 클릭하죠. 자, 그럼 이 부분만 렌더링이 됩니다. 자, 클리어 하시고요. 다시 보도록 하죠. 자, 렌더 버튼을 클릭하면 이렇게 이 부분만 렌더링이 되게 됩니다. 자, 다시 렌더링하게 되면 전체가 렌더링 되죠. 요 같은 경우에는 특정 부분을 렌더링하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전체 장면을 렌더링하는 게 아니라 특정 부분을 렌더링합니다. 그 이유는 객체의 어떤 모습을 수정했거나, 즉 편집했거나, 또는 어떤 조명의 강도라든지, 또는 조명의 위치, 그다음에 그림